담임 교사에게 가혹한 언어폭력을 당한 8살 박모 군. 교사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전문가에게 진술하기 위해 차로 1시간 거리인 전남 영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통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아요. 진술을 분석하고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전북대하고 원광대에 있긴 있는데 거리상 영광이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자 진술을... 치료를 받기 위한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청 지원으로 상담사가 박 군의 집으로 방문하고 있지만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만큼 이후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위해선 박 군이 직접 관련 기관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먼 걸음을 해야만 합니다. 학대를 저지른 교사를 대신할 대체 인력도 부족합니다. 실제 이번 학대가 발생한 초등학교의 경우 박 군을 학대한 담임교사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교과 담당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일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시골 학교 특성상 학대 사건 이후 대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 요원을 없는 거죠.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작은 학대라도 발생한 아이들이라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골 마을에도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사는 곳과 상관없이 피해 어린이 누구나 학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시작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